엄마가 담도암으로 3주 전 개복수술로 최12지장 절제술을 하셨고 항암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고기와 당이 많은 음식 위주로 드셔서 입채소를 녹즙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에서는 익힌 음식, 과일도 껍질 깐 과일 드시라고 했어요. 껍질이나 흙에 있는 기생충 세균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생채소즙 드셔도 괜찮을까요? 우리 항암 중에 날거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암 환우분들은 암 투병 중에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고 항암제 자체가 면역세포, 백혈구도 같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먹어도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선회라든지 이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음식들은 조금 피하는 게 낫지만 야채즙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세균 오염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항암 직후에 백혈구가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 같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보면 변을 자주 보셨고 식은땀 많이 흘리는데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담도 쪽은 담즙이 기름을 소화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담도 쪽에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당연히 그 기름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을 자주 보시는 거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변화다. 그 다음에 이 식은땀 많이 흘리는 거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최12지장 절제술을 받으신 분은 음식이 위쪽에서 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음식이 일시에 순식간에 장으로 내려가면 저혈당도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장 소화에도 호르몬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소화 관련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소화 관련된 호르몬과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는 삼투압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저혈당에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덤핑까지는 아니지만 수술 직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